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welcome back. 자, 외워질 수밖에 없는 영 단어. 오늘은요, 여러분, 네, ENT로 끝나는 네, 그러한 단어들. 우리가 예전에 한번 기본 단어들도 봤었죠. 오늘도 중요한 단어들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열 단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좋은 에너지 채운다는 느낌으로 여러분 오셔서 네,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잘하신 거예요. 감사드리고요. 출발합니다. Number one. 자, ENT로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한 10개 전 했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10개인가 요 정도 전 했었을 때에는요. 그때는 sent, went처럼 에 발음 났었거든요. 전부 다. 예, 왜냐하면 단어가 짧기 때문에 그 모음밖에 없어서. 근데 오늘 거는요. 대부분 다 ENT가 unt로 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 talent가 talent가 아니고요. talent예요. unt 발음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는 예, 다 unt 발음이더라. 왜? 액센트를 받지 않는 이상 거기에 ent 발음이 되지 않거든요. 액센트를 안 받으면 이게 쓱 넘어가야 되니까. 해보세요. talent 해보세요. talent. talent가 아니고요. 세 글자가 아니고 보세요. talent 해보세요. talent. t는 들릴랑 말랑. 그래서 재능이란 뜻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talent. talent. 네. 그래서 이걸 달란트라고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데 어쨌든 달란트가 됐건 탤런트가 됐건 우리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영어식 발음은 당연히 자, talent. 재능, talent.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요. 영어에서는 TV stars. 그래서 TV에 나오는 별들, 그래서 TV, 그 다음에 STAR, star, 별이란 뜻이고 거기다 S 붙여서 TV stars,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1번 단어는 뭐 중급에 가까운 단어이지만 너무 어려운 단어도 아니에요. talent, 재능, 중급에 가까운 단어. 그 다음에 부모는 초중급, 초급과 중급 사이에 있는 단어입니다. 해보세요. parent, 보세요. 폐, 그 다음에 er, 일부러 parent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폐까지만 발음해 보세요. 폐, 예, 폐. 여기 할 때 폐. 자, 보세요. 그 폐에 그다음에 er 잘하는데 er 할 때 그 발음처럼 er 이것만 붙여주면 돼요. 폐, run 보세요. 폐, er, er, er. 그래서 parent. 그래서 er 발음을 하려면 폐, er. 그러면 그 중간에 어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parent 이렇게 어 발음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국식 영어에선 해보세요. 시작. parent. parent처럼 말하시면 돼요. parent.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란 뜻이고요. 어머님, 아버님, 아빠, 엄마 양쪽 두 분 다 그렇게 지칭할 때에는 S를 붙입니다. 보세요. parents. parents예요. parents. parent 이렇게 하지 마시고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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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니까 parents. parents.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가 자연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고요. 두 분 다란 뜻으로 BOTH는 예, 써 있기는 보트 흐처럼 써 있지만 아니에요. 보우스예요. 보우스. 그게 둘 다란 뜻이에요. 해보세요. both. both. 아시겠죠? 좋습니다. 해보세요. both parents. both parents. 해보세요. both parents. both parents.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 두 분 다 라는 뜻으로 parent에 s가 붙어서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다 이야기할 때는 parents.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것도 뭐 초중급 단어이죠. 예, 완전 생초보는 아니지만 초급과 중급 사이에 있는 자 발음이 present. 이것도 생긴 거는 present처럼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present예요. present. 오늘 나오는 단어들은 다 unt 발음입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present. 선물이란 뜻이에요. sent가 원래 보냈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pre가 미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냈다. 그래서 미리 보내놓은 게 선물이죠. 생일 전에 예를 들면 맞춰가지고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sent가 보냈다니까. 그래서 생일 선물을 보냈다. 보세요. 시작. present. present. 근데 이 뜻이 선물이란 뜻도 있고요. 선물은 지금 봐야 되죠. 그래서 현재의 이란 뜻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과거, 미래 할때 현재란 뜻도 있어요. 아시겠죠? 동시에 얘가 뭐 참석한이란 뜻도 있고요. 참석한. 그래서 제가 지금 선물, 참석한, 그 다음에 중급 단어로, 좀 어려운 단어로 선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선사하는 거니까 그때는 발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발음을 두 개를 해드렸죠. present. 그러니까 동사일 때만 presen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present.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마다 복습을 아주 무한대로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영화에 다이 단어가 나와요. 왜요? 어떤 스튜디오에서 어느 회사에서 여러분께 이런 걸 선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뭐 well, 디즈니 픽처스 프레젠트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사가 이름이기 때문에 회사 이름에 복수가 들어가도 그 회사 하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프레젠트에 S가 붙어요. 프레젠트. 그다음에 이 회사랑 동시에 주는 거면 Jake and Disney present. 그때는 T에 S가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렇게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할때맨 처음에 영화 보면 100% 이게 다 나와요. 무슨 무슨 스튜디오. 아시겠죠? Jake Studio presents. 하면서 S가 붙어요. 아, 여러분 이거 마법 채널이라고 있잖아요. 마법 영어. 거기에 보면 거기에 presents 하고 S 붙은 거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 그맨 앞에 영상에. 예, 막딱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급의 뜻으로는 선사하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는 초중급 사이의 뜻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물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참석한 그래서 현재란 뜻이에요. 현재. 예. 뭐 현재가 선물이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똑같은 제목의 책도 있죠. 스펜서 존슨인가 썼던 선물이라는 책.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present. 하면은 이게 선사하다는 뜻으로 자, 신사숙녀 여러분, now we present 하면서 이제 누구를 소개합니다. 이런 때할때 많이 써요. 자, 그래서 그거는 중급이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자, 1, 2, 3번 talent Parent, 그다음에 예, present, 여기서 zent 발음이었어요, 전부 다, unt 발음. 자, 그다음에는 사고, 이것도 예, 중급에 가깝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고란 뜻으로는 이 단어가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단어가. 해보세요. 생긴 거는 accident처럼 써 있죠? 아니에요. ac가 있으니까 egg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ac, egg. 그다음엔 sedent, 해보세요. accident, accident. 에 강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C 발음을 강하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ccident 이렇게 C 발음을 안 하셔도 돼요. 해보세요. accident, accid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사고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사고는 피하셔야 되겠죠? 물론 앞에 car 같은 단어 쓰면 예 좋습니다. 뭐예요? car accident, car acciden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 순간이라고 할때 M O M E N T 우리가 보통 모멘트 모멘트라고 하잖아요. 모멘트가 아니에요. 생긴 거는 물론 모멘트처럼 생겼지만 앞에가 모우 먼트예요. 오 발음은 대부분 오우 발음이 많이 나요. 아시겠죠? 한 7, 8, 10, 8, 90% 정도는 오우예요. 그러니까 모멘 이렇게 모라고 나올 경우는 거의 적어요. 오히려 해보세요. 모우 먼트 해보세요. moment moment 아시겠죠? 순간이란 뜻입니다. 자, 전반부 복습할게요. Review time. Number one. 자, 재능이라고 할 때, talent. 아시겠죠? Hey, you've got talent. 재능이 있네. You've got talent for music. You've got talent for golf. 이런 식으로 golf. 골프에 재능이 있네. You've got talent for acting. 뭐 이런 식으로 연기에 재능이 있네. 이런 식으로 you've got talent. She has talent.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모. parent 두 분이면 parents 아시겠죠? both parents 됐고요. 세 번째는요.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물 그다음에 현재란 뜻이 있어요. 현재가 선물이니까 그래서 현재 참석한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선사하다는 뜻으로는 바로 중에서 중상급 단어이더라. 요거 아까 예문 안 해드렸는데 하나만 해드릴게요. 선물을 열어봐. 선물을 풀어봐가 뭐죠? 풀어봐? 풀어봐 되게 쉬워요. open 쓰시면 돼. open 해보세요. Open your present. Hey, open your present. 해서 발음이 open 아니고 예, open. 해보세요. Open your present. 하면은 선물 열어봐. Hey, open your presen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 Car accident. 해서 사고 accident. 아시겠죠? 마지막 five. 그래서 순간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moment. This is the moment. 바로 이 순간. 예, 이런 식의 느낌으로. Movement,
됐습니다. 후반부 이어집니다. Number 6. 자, 후반부에 나오는 단어들은 중급에서 살짝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얘도 뭐 absent, 생긴 거는 absent처럼 생겼지만 아니에요. 오늘 나온 단어 전부 다 ent, unt라고 그랬어요. unt, 그래서 ab accent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도 외우기 쉬워요. 액센트도 앞에 있기 때문에 absent, absent, 결석한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까 참석한이 present, 그렇죠? 결석한, 그러면 absent.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S-E-N-T 같이 외우시면 돼요. 결석한에서 absent예요. 됐죠? 예를 들면 Tom이 결석했어. 뭐라고 할까요? Tom's absent today. 뒤에 today 하나 붙이시면 되는 거죠. T-O-D-A-Y. Today. Tom's absent today. 거의 T 발음은 잘 안 들리죠. Tom's absent today. 이렇게 하면 여덟 글자지만 Tom's absent today.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Tom이 오늘 결석했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단어가 Tom's away. Tom이 지금 멀리 갔어요. 여기 없어요. 이런 식으로 away 쓰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Tom's absent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이거 발음 주의하세요. 써있기는 innocent처럼 써있잖아요. innocent. 근데 innocent 절대 아니에요. 영어에서 자음이 겹치면, 그러니까 아, 오, 우, 에, 이 다섯 글자 빼놓고 다른 글자들이 겹치면 한 번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innocent가 아니고 inner예요. innocent. 발음이 sunt잖아요. sunt. 아시겠죠? 보세요. innocent. innocent. 절대 innocent나 innocent 아니에요. innocent예요. 그러니까 innocent가 뭐지? 예, 뭐가 쓰단 얘기인가? 자, 보세요. innocent. innocent 해서 바로 죄 없는 이런 뜻으로 결백한, 죄 없는, 순진한 이런 뜻으로 innocent라고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innocent. 그래서 법정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순진해 보일 때 naive의 뜻으로 우리가 naive하다, naive하다 할 때 N-A-I-V-E,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같은 뜻으로 innocent. innocent. 이 액센트 있어요. 자, 8번. 다른,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후반부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8번이에요. 왜? 다른이란 뜻으로 이거 말고 더 쉬운 단어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서로 차이가 나는 다른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different. 발음이 절대 different 아니에요. D-I-F-F-E-R이 의견이 갈리다라는 뜻이에요. differ.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다 ent 붙여서 different가 아니에요. different예요. 보세요. different. Differen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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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ifferent. Different. 어떻게 맨 처음에 그 단어의 발음을 어디서 정확하게 듣느냐가 여러분 나중에 고생을 덜 하셔도 돼요. 근데 발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다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해보세요. 오히려 단어를 모르고 계셨다면 즐거워하셔야 돼요. 자, 해보세요. Different. Different.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몰라도 힘내시라 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different, 다른.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른 색깔. different color. different color. 저한테 다른 색깔 좀 보여주시겠어요? 물건 사러 가서. 예, 그러면 show me different colors. 한 가지만 아니니까 여러 색깔이니까 colors. 이렇게 회화가 된다고요. show me different colors, please. please 하나 붙이면 되겠죠. 네, 다른 책들, 다른 책. different book. different book. 아유, 딴 세상이야, 딴 세상. 다른 세상? Different world. Different world까지만 하고 L 발음, world, 그 다음에 earl, earl. 이 발음만 튕겨주시면 돼요. World. 되셨죠? 다른 세상. 그래서 different가 후반부에서는 제일 중요하더라. 쌤, 후반부에서 하나 딱 갖고 가면 뭐 갖고 가야 돼요? Different 하나만 갖고 가세요. Absent나 innocent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Different. 되셨습니다. 자, 9번. 대통령이란 단어 많이 보셨죠? PRE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present 할 때 배웠었죠. 미리 보냈다 해서 미리란 뜻이에요. 그 말은 앞이란 뜻이죠. 그래서 PRE가 앞에고요. SID가 앉다는 뜻이에요. sit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SID, SIT나.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인 거죠. 다들 옆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회장이자 대통령이자 네, 그 다음에 대학교의 총장이겠죠.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 자 그 다음엔 회장, 그리고 총장.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단어는 전 세계에서 원래 있던 단어긴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을 하고 최초로 이 단어를 행정의 수장으로 이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하여튼 미국에서 최초로 쓰였던 공식 직함이 President, 그게 대통령이 되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전까지의 느낌은 뭐였냐면 앞에서 뭔가 진행하는 사람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죠? 회의를 주재하는다. 주재하는 사람의 뜻을 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의미가 커져서 국가를 돌리는 사람, 그런 뜻으로 해보세요. President. 이거 President 아니에요. 해보세요. President 해보세요. President. President. 아시겠죠? 마지막 10번. 자신감 있는, 오늘 나온 단어 중에서 innocent랑 president, confident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absent랑 요새 단어. 그러니까 후한부는 different랑 present만 알면 되시고요. 자, con은 함께, fid는 믿단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신뢰를 가진다, 내 스스로한테. 그래서 자신감 있는. 해보세요. confident. confi 아니에요. confident예요. 해보세요. confident. 명사형이 confidence인데, sound of music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The hills are alive with the sound of music. 아,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I have confidence in sunshine 하면서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I have confidence. 예, confidence. 예전에 이거 무슨 이름, 음료 이름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confidence라고? 근데 어쨌든, 네. 자, 그래서 confident, 자신감 있는. 좋습니다. 자, 후반부 복습. 6번, 결석한, absent. absent. 아시겠죠? 그래서, 예, absent 결석한 거죠. 그래서, Tom's absent day. 됐고요. 자, 7번, 죄 없는, 절대 innocent 아니에요. 아시겠죠? innocent. innocent. N 발음 한 번만 하고, ENT는 unt 발음 나더라. 자, 그 다음에 8번, 네, different. 오늘 나온 후반부 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different colors, different books.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들, 다른 책들. 자, 그 다음에 9번, president. 앞에서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그런데 미국을 통해서 이게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의 수장이 된 거죠. 그런 뜻으로 바뀌어서 쓴 겁니다. President 됐고요. 자, 10번. 그다음에 자신감 있는 confident 해서 이 단어 어려우니까 후반부에서는 different랑 president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전반부는 다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자, 오늘도 시간이 좀 가긴 했는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수고 하신 스스로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멋지십니다. 자, 단톡방에 한번 또 나누시고요. 연습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See you next time. Bye.